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 커져라 개복치!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개복치. 과연 이 개복치라는 생물은 무슨 생물일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터치. 여기 밑에를 눌러서 돌진. 돌진 오케이. 일시정지를 할 수 있고요. 띠용 띠용 띠용. 앵그리 개복치네. 이거 앵그리 개복치. 앵그리보드 아닌데 플로피 개복치. 플로피 개복치였던 것이 돌제 슈퍼파워 돌제. 돌진 어떻게 한거지? 안되는데 또? 돌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봐요. 맞다, 먹으면 조금씩 커진다 그랬지? 오, 개복치 커지고 있어. 좋아 복차. 가자 복차 돼지. 복차 살아남아야 한다. 복차 새우 먹어. 새우 그렇지. 새우 이제 먹을 수 있어. 문어도 먹을 수 있어. 다 먹어. 쩝쩝쩝 맛있죠. 맛있었는데 뭐야, 이제 거북이도 생겼네. 여왕 해파리. 위로 오, 코조라 개복치. 복차 가오리 안 된다. 가오리 못 먹는다. 너무 크다. 거북이 못 먹고요. 저 여왕 저거는 못 먹나? 아, 가오리. 가오리. 오. 거리 물속이에요. 지금 물속이거든요. 물고기 먹을 수 있다. 완전 먹고 싶다. 완전 대박 큰 물고기였고요. 나 100kg 됐어. 당해버렸다. 안 돼. 이럴 수가. 캐릭터는 어딨어요? 미션 포인트를 사용하여 잠금 해제. 상어 개복치, 환자 개복치, 연예인 개복치, 유령 개복치, 심해어 개복치, 우주 개복치, 해적 개복치, 천사 개복치, 왕복치, 닌자 개복치, 새우! 동족의 복수다! 대왕 해파리, 잠수함! 잠수함. 개복치가 진화하면 잠수함이 된대요. 정말요? 와, 처음 알았다. 진화는 뭐예요? 추가 성장치. 아! 호시! 그냥 업그레이드였구나? 이럴수가. 점프 20번 하면 캐스트거든요? 뭐야, 다시 또 0빵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요? 나 100kg까지 살쪘었는데요. 돼지 됐었는데. 근데 저거 먹으려다가 당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개복치가 되어가지고 슈퍼 울트라 똥돼지가 점점 되어가면 되는 건데요. 살이 찌면 찔수록 먹을 수 있는 거에 개수가 늘어납니다. 아까는 새우를 못 먹었지만 이젠 새우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건 저렇게 빨간 선이 표시가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봐봐요. 조종. 와, 맛있죠. 오징어 맛있죠. 나 맛있죠. 다 먹었고요. 왜 작은 바다에서 놀아? 왜 큰 바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위험한데. 거북이 있다고요. 거북이. 돌진 아직 한번 쓸 수 있다. 위험할 때 돌진 써야 돼요. 위험할 때. 위험할 것 같을 때 돌진 바로 눌러야 돼. 계속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 위험할 때 돌진. 위험할 땐 돌진 됐다. 100kg 됐다. 먹어. 무거워. 무거워. 아까 여기서 당했던 것 같은데. 아까 100kg에서 당했거든요. 지금은 100kg를 아득히 뛰어넘은 150kg 됐다. 거북이도 먹는다. 개복치 못 먹는 것이 없다. 거북이 거북이도 맛있죠요. 거북 뭐야?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무시무시한 상어가 튀어나와가지고 도망을 쳐버렸고요. 엄마! 상어야! 왕상어야! 너무 강력한 상어야! 상어는, 됐다! 이제 가오리 먹을 수 있게. 안 돼요! 가라앉으세요! 그렇지! 상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상어야! 상어가 아니라 가오리. 상어야, 좀만 기다려봐! 가오리 쪽 가오리도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원을 먹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돼! 아닌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요. 안 닿는데요. 아니 물이 왜 이렇게 나죠? 바다가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미션 한번 죽어라. 미션 포인트가 5개면은 새로운 물고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을 하자. 그래? 바로 죽을게요, 그냥.
미션이 죽기거든요? 아! 복지야! 복지야 또 당해버렸어! 복지야! 복지야 다음엔 힘내거라! 다음 미션 뭐였죠? 미션을 못 봤네? 해파리 50마리 먹기! 좋아요. 진화도 좀 시켜줄게요. 진화는요, 추가 해파리 500이겠지? 또 충돌 범위 감소, 그래요. 충돌 범위를 좀 감소시켜봅시다. 그리고 해파리를 50마리 먹고 또 쓰러져 볼게요. 아니다! 여러분 제가 미션 깨고 올게요. 미션 깨서 새로운 개복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미션 포인트를 제가 지금 14개를 모았거든요. 아 13개구나. 귀여운 개복치에서 이제 상어 개복치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환자 개복치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서 성장치가 느리다는 거는 물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연예인 개복치 돌진으로 날려버린 적의수만큼 해파리를 획득한대요. 유령 개복치 초록색 공룡이 나오는 만화에서 본 것 같다. 뼈 따고 물고기 심해요 개복치 이렇게 있는데 아 우주 개복치 하고 싶다. 아 별로 하고 싶은 개복치가 없네. 그나마 상어 개복치? 상어 개복치 어! 앵그리 개복치 아니지 헝그리 개복치 포인트 모아놓은 걸로 업그레이드도 좀 갈게요. 추가 해파리 아 해파리를 추가로 얻는 거구나. 돌진 횟수 증가 한 번 더 돌진 500원짜리는 다 올려버려야지. 3% 확률 먹는 범위 증가 성장치 추가 아 저건 찍지 말 걸 그랬나? 까다 그리고 이제 미션이 조금씩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미션이 조금씩 어 되게 빨라요 상어 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개복치 뚜루루뚜루 아기 개복치 상어 뚜루루뚜루 개복치 뚜루루뚜루 개복치 뚜루루뚜루 개복치 개복치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두 마리씩 올라가잖아. 아 저거를 먼저 아 뭐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상어 개복치 별론 것 같은데. 아 돌진을 한 번도 안 썼구나. 헉수가 돌진을 썼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포인트 저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해보고 싶거든요. 30개 미션 포인트 30개 모으는 그 뭐냐 해적선 개복치가 있어요. 해적선 개복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은 미션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300개 모으는 게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금방 모아볼게요. 뭐 업그레이드를 할 걸 그러면 해파리 모으는 거 하나도 업그레이드 할 걸 그럼 금방 깼을 텐데 에이 아쉽다 돌진 써볼게요. 돌진 두 번 더 쓸 수 있어. 위험한 순간을 더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뭐야 해파리 올라가고 다른 건 해파리가 안 올라가잖아. 오징어 몸무게만 올라가잖아. 뭐야 해파리 안 올라갔네. 몰랐어요. 해파리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어요. 해파리만 진짜 해파리가 올라가고 아 개복다 해파리 개복다 너무 위험했다. 빨리 커져서 거북이도 잡아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거북이도 먹을 수 있게 돼야지. 거북이 됐다. 거북 아기 거북이 맛있는 거북이 아 맞다 상어 나온 데서 상어 나온 데서 당했었죠? 상어를 상어 개복치 상어 나야 얘들아 상어야 우리 친구야 상어랑 저랑 친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날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 나 이제 가오리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다. 어 너희도 조금 그만해. 너무 아깝다. 돌진 5회 사용하기. 아 여러분 일단요 제가요 또 미션 포인트 좀 모아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또 미션 포인트를 20포인트를 모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 닌자 개복치. 근데요 이건요 엄청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25,000원 있으면은 즉시 해제할 수 있었잖아. 허!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 뭐야 허! 그럴 수가. 이거 돈으로도 할 수 있었잖아.
미션 포인트를 사용하여서요? 아니요, 그냥 돈으로 하고 싶은데요? 미션 포인트를 해야 되나요? 꼭 구입 불가. 아, 얘네들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구나. 어떻게 하지? 돈을 모을까? 25,000원을 모으려면 불가사리 마을의 출신의 닌자 개복치 제가 한번 얻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뭐야 이거? 친구 뽑기가 있네요. 친구? 뭐야, 해파리 500마리를 사용해서? 빠꾸! 빠꾸다 빠꾸! 빠꾸 뭐야? 잠수함과 함께 할 때 큰 물체와 부딪히면 날려버릴 확률. 빠꾸예요, 빠꾸. 빠꾸 말고. 아, 아리다. 아, 또 뽑아. 에이, 모르겠다. 에이, 저거, 하지 맙시다. 그거 뭐 닌자 하지 맙시다. 까까, 그냥, 친구가 있었어? 펫이 있었네. 펫이 있는지 몰랐잖아. 사탕. 아니, 이게, 만능 모자. 없어요 이제. 돌진 사용했어. 유령 개복치, 닌자 개복치. 이건 성장치 30 돌지분으로 날려버린 수만큼 해파리 획득. 우주 개복치. 와, 이게 끝이야? 오, 상호 개복치와 함께 할 때 날려버릴 확률 10%. 심해 개복치. 이거를 껴야겠네. 얘는 지금 물고기가 뭐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에이, 그냥 사자. 성장치 50%, 생명력 1%. 얘는 부딪혀도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자, 그래. 유령 개복치! 귀여운 유령 개복치예요, 여러분. 아, 귀여운 유령 개복치가 되었습니다. 뼈 타고 개복치거든요. 뼈 타고 뒤에 모자도 달고 아주 귀여운 모자 친구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엄청 슈퍼 울트라 퉁돼지가 되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 이게요, 그 모자가 달려있어서 그런지 지금 성장치가 30%가 추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장이 30%가 빨라요. 몸무게가 30% 빨리 찌는 거야. 아, 그러면 해골도 나오네. 오, 못 쪄. 저 500원씩 모아서 펫도 뽑고 싶긴 하다. 아,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인데요. 아, 나 먹는다. 그리고 맞다, 목숨 두 개였지? 얜 목숨 두 개예요. 상어 지역, 이번에 상어 지역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할아버지 상어. 뭐야, 왜 거북이가 또 나오냐? 상어 안 나와. 안 돼요, 상어야 안 돼요. 거북아 마인크래프트에서 잡아서 미안해. 나는 너희들 알라가지고 알에서 그 자란 거북이가 고마워요,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걸 주는 거인지 몰랐거든요. 이제 다 먹을 수 있다. 그냥 돼지 개복지 내가 부르고 500킬로거든요 와, 진짜 500킬로짜리 그게 있나? 고래 나온다 이제. 상어 그냥 먹을 수. 엄마야, 뭐야. 아, 깜짝아. 아, 돌고래. 뭐, 왜 그래요? 돌고래 먹을 수 있다. 정말 다행이야. 돌고래 먹을 수 있어서 저, 으아! 부스터! 한 번 단 것 같은데? 저 목숨 날아간 거 맞죠? 막 부딪힌 것 같은데? 아, 부스터! 다행이다. 고래에서 죽었어. 고래에서 당해버렸네. 고래를 못 이겼잖아? 친구 뽑자. 친구 500원. 500원. 천사도우미 또 뽑아요. 쌍둥이 물고기 없어요 이제. 동전. 이동속도 증가. 이게 뭐야,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천사 개복치, 연예인 개복, 그 우주 개복치, 유령 개복치, 뼈따구 개복치가 유령 개복치였나? 그냥 모자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성장치 30%면? 아, 이게 위에는 그냥 적용되는 거고 밑에는 다른 거랑 같이 하면은 그게 추가가 된다는 거구나. 아, 이걸로 할까? 그러면 사탕이 유령 개복치, 요 친구 유령 개복치 맞죠? 맞네. 유령 개복치랑 함께 할 때 그거를 추가해 준대요. 해파리 양을 추가해 준대요. 미션 깨지 마요 이제. 전 유령 개복치로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톤 넘어볼게요. 1톤
1000kg짜리 해파리 만듭니다. 돼지 해파리 되는 거예요. 해파리가 아니지. 개복치가 되는 것이에요. 돼지 꿀돼지. 가라. 무거. 그렇지. 무거. 아, 그렇구먼은 그냥 30% 추가하는 거 들고 올 걸 그랬나? 아, 10% 차이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물고기. 근데 왜 개복치는 해파리를 먹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은 해파리를 잘 먹지 않는 것인데. 아, 안돼요! 아우! 나의 생명이 생선이 하나가 줄어들었다. 너무 슬퍼. 1톤 될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 개복치. 아이고 고것이 안됐고요. 친구 뽑자. 좋은 거 놔주세요. 엄청난 거 열대어 친구가 나왔습니다. 돌진 사용했어. 그냥 모자 쓰자. 이거 모자 쓰고 가자. 간다. 미션 깨지 말아요. 미션은 그냥 하다 보면 깨지는 것이에요. 오. 저 이제 그거 갑니다. 슈퍼 울트라 똥돼지 갑니다. 이럴 거면은 그 2,000원 내고서 5% 또 증가도 한 번 더 찍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좀 더 찍었으면은. 아니 근데 저 돈을 계속 다 모았다면은 25,000원을 모아가지고.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다 모았어도 아마 한 15,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10,000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 그렇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미션을 20개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대왕 해파리도 먹어주시고요. 아, 대왕 해파리. 아, 못 먹었어. 아, 대왕 해파리 먹어야 되는데. 아, 안 돼요. 안돼, 아기 상어가 아니잖아. 괴물 상어 뚜루루뚜루 무서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괴물 상어. 안돼요. 고래에서 맵이 되게. 아, 돌고래 뭐야. 돌고래 왜 났어. 돌고래 안 나오는 거잖아 원래. 여기 왜 났어요. 아!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럴수가. 이거 친구만 뽑게 되잖아. 자꾸 500원씩 모이니까. 불가사리 이동속도 증가. 불가사리는 전부 다 팔일까요 다리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팔인지 다리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슈퍼 똥돼지 1톤 되는 것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요. 집중하면 충분히 돼요. 슝 내려가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렇지. 무거. 커지면 먹을 수 있다니까. 오 뭐 해파리도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무거 또 먹어. 해파리도 내가 지금 100kg짜린데 해파리도 거의 100kg에 달한다는 게 아닐까? 그런데 내가 120kg인데 요거를 먹고 2kg가 찐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부딪히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쉬운 부분에서 부딪혀버리면은 그게 없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러면 부딪히면 안 되는데. 유령 개복치가 아니었으면은 더 멀리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돌진 쓰면 되지? 돌고래 나오면은 바로 돌진 누릅니다. 돌고래 나오면 바로 돌진 눌러요. 돌진을 안 썼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맞네. 잘못 눌렀다. 아, 상어 보고 먹을 수 있는 상어였는데.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나도 돼지 돼가지고 500kg 돼가지고. 돌고래 무시무시한 친구예요 저 친구. 돌고래 친구 갑니다. 고래 돌고래 피해주시고요. 고래도 피해주시고. 뽁 아직 돌진 하나 있어요. 돌고래 큰일 날 뻔했죠. 고래가 길 막으면은 바로 돌진으로 달려가주시. 아, 눌러야지! 그걸 못 눌렀네. 이럴수가. 친구 두 명 뽑자. 친구야. 꼬마 닌자. 친구야.
아기팽님 뭐야 또 나왔어. 해파리 100개를 돌려줬다고요? 나온 거 또 나온 거야? 이게 어딨어? 충돌 범위 30% 감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성장을 조금 빼고 부딪히는 그거를 줄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크기가 줄어든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충돌이 덜 한다는 걸까? 하얀색으로 된 게 줄어든 범위인 건가? 충돌 범위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크기가 조금 쪼그라든 것 같아. 그쵸? 어, 방금 부딪힌 거였는데 안 부딪혔네? 뭐지? 신기하다. 헉, 범위가 감소해서 그런가 봐. 오, 좋아, 좋아. 보잉? 보잉? 조금 안전해졌어요. 어, 봐봐. 방금도 부딪힐 뻔 했는데 충돌 범위가 30%나 감소해가지고 안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인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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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돼요. 안 돼요. 해파리라도 조금 더 먹어야 돼요. 미션이라도 깨자. 아, 좋아요. 천천히 가도 돼. 어, 성장치 빨리 높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어. 아주 맞아. 해파리 퀘스트는 완료됐고요. 어복이 잡아먹어. 어, 저거, 저거, 뭐냐, 저거, 가자미? 저거는 못 잡아먹어. 이제 상어 나오거든요. 상어도 조심해 주시면서. 안 돼요! 어, 부딪힐 뻔했다. 괜찮아, 부딪히는 것보다! 부딪히는 것보다 맞아요. 돌진 쓰는 게 나아. 부딪히는 것보다 돌진 쓰는 게 나아. 돌진도 어떻게 보면은 여유 목숨 하나라고도 볼 수 있네. 그런데 근데 목숨이 있는 게 낫지. 돌진보다는 돌진은 눌러야지 나가는 거라서 못 누를 수도 있거든요. 돌고래 조심하시고. 어, 돌고래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죠. 돌고래는 사람의 친구지만 개복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 마구 썼으면 어떡해요.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마구 썼으면 안 되는데요. 돌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저 500kg를 더 지워야지 1톤이 되는 건데. 큰일이네. 아! 돌고래! 고래야! 아이, 고래 녀석. 나쁜 고래 녀석. 제발, 안 걸린 친구, 좋은 친구 나와라. 안, 아, 또 나왔어. 사탕 또 나왔어. 철퇴! 오! 불가사리야! 아이, 불가사리, 아이. 철퇴. 상어 개복치와 함께 하면은, 상어 개복치와 함께 해도 되죠? 아, 마지막 도전 가볼게요. 1톤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되나봐요. 그게 이게 모아가지고 부딪히는 확률이나 그 성장률 증가시키는 그런 진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게 이제 몇천 개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션만 깨면 사실 해파리가 굉장히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어, 점프 지금도 캐스트 이거. 됐다. 퀘스트는 완료가 됐고요. 퀘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미션 포인트로 좋은 개복지를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진화를 시키면은 아마 엄청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쩝쩝쩝쩝 맛이 쩝쩝쩝쩝쩝쩝. 해파리는 사실 맛이 쩝쩝쩝쩝쩝쩝쩝. 해파리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파리도 먹을 수 있나? 무거워 그냥 먹어. 나는 거기도 먹고 다 먹는다. 아, 무서워. 근데 원래 개복치가 저 다 먹나? 거북이도 먹고? 이렇게 큰 건가요? 그럴지도 몰라. 잠수함 개복치도 있던데. 개복치가 지나면요 잠수함이 된대요 여러분. 잠수함의 모토는 사실 개복치였던 것이었다.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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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박습니까? 아! 괜찮아요. 아직 돌진 하나 더 있어. 돌진도 하나 더 있고 돌진만 하나 더 있어. 맞아, 부딪히면 죽어요 이제. 부딪히면 끝장이야. 부딪히면 끝장이라고. 됐다, 상어 모으시다. 돌고래 나오면 안 되는데. 돌고래 항상 경계해 주시고요. 돌진밖에 없어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돌진밖에 없다고요. 아,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커져라 개복치!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 어, 굉장히
재밌네요. 미션도 되게 어렵지 않고 쉽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음 시작하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닌자 개복치는 진짜 잘 쓰면은 무한으로 2초마다 돌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의 무적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새우는 모든 생물이 개복치로 나온 생명력이 무조건 1. 모든 생명이 생물이 개복치라고요? 개복치 해파리 두 마리씩 획득. 대왕 해파리, 커져라 해파리로 게임 이름을 바꾸자. 모든 생물이 해파리로 나옴. 오, 해파리는 전부 다 먹을 수 아닌가? 큰 건 어차피 못 먹는구나. 잠수함 세 번째 스테이지부터 시작. 오, 좋다. 자, 이렇게 그게 있고요. 진화에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 충돌 범위 감소. 다음에 친구 미션. 완료한 미션 엄청 많구요. 미션이 되게 많네. 아, 100레벨까지는 100레벨까지 있고 100부터는 나왔던 게 또 나오는구나. 미션 포인트는 무조건 다 모을 수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가기 전에 미션 포인트로 안 열었던 상어나 열어보자. 환자 아파요. 환자 개복치 연예인 개복치를 열 수밖에 없구나. 뭐야, 여자였잖아. 복치야, 너 걸그룹이었니? 나는 그냥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소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코 딸린 거 보고서 내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개복치 커져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뭐야, 황금불가사리 있었어?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